안녕하세요. 헬로세금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세금만큼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해야겠죠. 그래서일까요?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로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이 아니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로 살면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았다고 세법상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집을 취득하고 최소한 2년이 지난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도가액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양도가액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9억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처분한다면 그 집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양도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